이걸 삼각 얘를 좀 삼각대로 삼아야겠네. 이게 삼각대를 두고 다니면 무거워서. 이게 전주천 옆에 자주 오는 모시기 카페인데. 왜 응매? 응매. 아따 시원하네. 아따. 아 올라가 보네. 시원하네. 실내에서 강의를 하면 되게 소리가 커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를 끼치거든. 제가 지금 밖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빼겠네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주식 통찰 강의인데 주식 시장의 흐름만 좀 어느 정도 알아도 종목을 굳이 분석 안 해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게 어떻게 되냐? 좀 채권 시장을 보면 이렇게 대충 그게 보여요. 자, 예를 들면 무슨 사태가 한 번씩 발생을 하죠. 자, 예전에 자, 2020년대 코로나 사태로 아주 쑥 들어갔죠. 자, 이때 샀으면 어떻게 돼요? 뭐 대박까지는 아니도 꽤 수익을 냈죠. 아, 대박인가요? 하이사 이제 거기 동학혁명으로 해서 저기 3,6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사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기 잘 했으면 엄청난 수익을 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전에 이제 리모브라스 사태가 있죠. 그 전에 IMF 사태가 있고 이때 좀 제가 유동성이나 아니면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돼요? 그때 주식을 사게 되면 어떻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뭔 종목을 뭔 살지? 자, 종목 그다지 볼 거 없어요. 자, 예전 말죠. 자, 그냥 모른다 싶다. 그럼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 지수가 있어요. 자, 상위 200개 종목에 어떻게 그걸 그냥 200개 종목을 n분의 1로 그냥 나눠. 자, 그 중에 뭐 한두 회사는 망할 수 있어. 보통 이렇게 쑥 들어갈 때 그때 망해요. 근데 상위에 있는 200지수 회사들은 어지간히 안 맞아요. 방법을 가르쳐드려요. 자, 한 번씩 사태가 와요. 요때 사면 돼요. 그러면 종목까지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코스피 200지수 그냥 n분의 1만 사. 코스피 200지수는 다 나와있잖아. 그죠? 상위 200 종목을 그냥 n분의 1만큼 사세요. 그럼 그때 들어갈 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를 갖다 그때 투자한다. 내가 뭐 약간 이때가 되면 레버리지 써도 돼. 내가 어지간하면 빚은 내지를 않는데 이때는 레버리지 써도 손실을 거의 안 나요. 대신 이자는 감당할 정도는 돼야 돼. 싼 이자로 해서. 그럼 예를 들을게요. 자, 1억 원을 내가 어떻게 저기 있어. 현금이나 아니면 조달할 수 있는 금액 합쳐서 1억 원이 있어. 그럼 이때 코로나 사태 때문에 1억 원을 샀으면 뭐 3,600대 팔았으면 뭐 지금 계산 안 해도 나오죠. 야, 여러분들 계산해봐. 수익이 꽤 많이 나와. 자, 이게 뭐냐. 자, 굳이 종목을 분석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 뭐 어느 나라든지 상위 그 종목 지수가 다 있어. 나스닥도 있고 다우지수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일본도 있고 유럽도 다 있어. 상위 그 안정된 우량주들이 딱 뽑아놓은 그 지수가 다 있어. 그냥 그거 분산해가지고 n분의 1만큼 사요. 자,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 지수로 안 써요. 200개의 종목을 갖다 어떻게 대입하는 게 코스피 200개의 종목이 있어요. 그럼 이때 이거 그냥 200개 사세요. 자, 그 중에 한두 개는 도산할 수도 있어. 근데 나머지 188개, 두 개가 도산해도 188개 회사가 어떻게 수익률이 그거를 어떻게 보강해서도 훨씬 높다. 굉장히 쉬운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요. 자, 이거는 누구나 이거를 그 대신 어떻게 자기가 좀 기다리고 공부를 좀 하면 돼요. 아니 채권마다 이게 채권 시장을 보면 대략 좀 나와. 채권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게 어느 때쯤이 되면 거의 가까이 왔다는 게 딱 대충 보여. 제가 정확히 예전에 2017년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어. 2020년도에 뭔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발생했잖아. 자, 그걸 설명했어요. 청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종목 굳이 분석 안 해도 돼. 근데 전문가들이 뽑아놓은 200개 종목 있어. 상위 종목. 그냥 그거 사면 돼. n분의 1만.
자, 그러면 1억 원이 있다. 자, 1억 원 나누기 200개 쓰면 얼마? 50, 한 종목당 550만 원인가? 50만 원이죠? 한 종목당 50만 원씩 사면 돼. 자, 50만 원 곱하기 2, 100. 맞네. 자, 50만 원 곱하기 200이면 1억이죠? 쉽잖아. 자, 200개 종목이 더, 다 도산할 일 없어. 그 중에 진짜 재수 없으면 많이 도산하면 두세 개 도산할 수 있어. 그래, 아무리 이게 어려워도 그 200지수 애들은 좀 주가는 떨어져도 도산하는 경우는 없어. 굉장히 안정적이야, 이게. 네, 굉장히 이게 방법을 가르쳐드려요. 여러 가지 종목을 분석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종목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경제를 좀 어느 정도 읽으면 이게 나와요. 그러면 사태가 발생해요. 근데 사태가 발생할 때 동전주 주선목으로 어떻게 돼? 다 걔네들 다 도산을 해. 보통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크게 먹으려고 동전주 쫓아다녀요. 자, 동전주에서 회생할 그 저가주나 동전주들은 그 구별하면 대박을 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안 돼. 그럼 제일 안정적인 게 전문가들이 이미 뽑아놓은 200개 종목이 있어. 다 나와 있잖아. 그거 사면 돼. 자, 내 1억 원이면 어떻게 한 종목당 50만 원씩 사면 돼. 자, 한 종목이 도산할 수 있어. 50만 원밖에 안 날라가. 그죠? 굉장히 여러분들 관점에서 쉬운 방법이에요. 자, 예전에 내가 예언을 했잖아. 2020년이 왔으면 2032년 전후로 해서 또 온다고, 그게.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전에 올 수도 있어요. 그 중간에 한 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때면 어떤 식으로 와, 대부분. 근데 제가 강의를 해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거 감안하고 들어야. 그럼 제가 주식을 투자한 데서 여러분들이 이게 저걸 해요. 그러면 언제 팔아요? 그때 대두리 오랫동안 보유하는 거거든요. 보통 200지수 안에 보면 이게 좀 약간 이게 저 PBR의 배당률이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얘네들 위주로 좀 사면 좋겠어요. 코스피 200지수 안에 중에서 보면 저 PBR에 꾸준히 줘야 돼. 꾸준히 배당을 잘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거 사면 나중에 어떻게 배당감이 솔창하게 나와요. 그럼 어때요? 굳이 나중에 비쌀 때 안 팔아도 돼. 꾸준히 배당금이 나오니까. 자, 꾸준히 배당금을 잘 주는 회사들 그때 사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팔아도 돼. 나중에 과도 평가되면 그때는 팔아도 돼. 굉장히 쉬운 방법을 가르쳐줘요. 제일 안정적이면서도 돈을 잃을 확률이 제일 적은 방법이다. 자, 사태가 발생해. 그러면 바닥을 딱, 이게 피리침을 찍을 때가 있어. 그죠? 바닥을 찍을 때, 이게 대고 바닥을 찍을 때가 다 보여. 그럼 그때 이게 바닥을 찍을 때 이렇게 돼. 그럼 그때 사. 200지수 사. 야, 여기서 좀 더 고른다면, 저기 뭐냐, 배당금 잘 주고, 안정적으로 좀 골라서 사도 괜찮아. 모르다 싶으면 200주면 어떻게 1억 원이면, 한 종목당 50만원씩 사. 종목은 다 모르겠다 하면 그냥 사. 그러면 손실 보고 싶어도 손실을 못. 그때 사면.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태가 왔을 때, 뭔가 이게 저기, 계곡의 바닥점을 그리는 지수가 그리는 시점이 한 번씩 와요, 주기적으로. 그때 어떻게 스탠바이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 사면 돼요. 쉽죠? 의외로 쉬워요. 이게 명동 큰손들의 이게 투자법이에요. 명동 큰손은 그렇게 투자해요. 종목도 분석 안 해. 이미 이게 증권가에서 상위 종목도 있어. 얘네들이 뽑은 거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분할해가지고 사면 다 수익을 그렇게 다 내. 이거 명동 큰손들 이거 투자법이 안 어려워. 이게 굉장히 쉽죠. 이걸로 해서 명동 큰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왜 저기 저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로또 복권을 주식시장에서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바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합리적으로 좀 접근을 해. 자, 굉장히 쉬운 방법을 제가 설명드려요. 사태가 한번 발생해. 사태가 발생할 때 종목 모른다. 그냥 코스피 200주수 그냥 200주수 그냥 N분의 1 묶어서 사.
1억이면 한 주 당 50만원씩 해가지고 200주 사. 1억 원이잖아. 그럼 손실 보고 싶어도 손실이 안 나. 그리고 그런 회사는 돈을 안 나. 이때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이때 내가 씨발 싸게 해가지고 막 저기 하지. 저기 뭐냐, 막 10원, 20원까지 떨어진 주식들 막 이때 싸가지고 하면 이게 나중에 10원, 20원짜리 이게 10만원, 20만원 만 배 뛸 거라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런 회사는 다 도산해요. 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뭔 생각이야? 로또 복권 심리야, 그게. 다, 그런, 자, 그, 이때 사태가 발생할 때 동전주들이 어떻게 딱 도산을 해. 그때 동전주들이 다 도산을 해. 그런데 원금이 어떻게 해요? 다 빵원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제 합리적으로 굉장히 쉬운 방법을 생각해요. 그냥 기다려, 와. 그냥 제 방송 봐. 지금이라고. 아니, 예전 장훈 씨, 2020년도에, 코스피, 저기, 여기 댓글 보내. 그때 닥쳤던 개신세 됐다면서요. 저도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이제 매수도 분할 매수라는 걸 해야 하는 걸 이제, 그때, 저도 이제 깨달았어. 아, 이게 떨어질 때, 이게 막 급락을 할 때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구나, 이게.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건 나도 그때 이제 저기, 그래서 닥쳤던 개신세 됐잖아. 그때 올 건 아는데, 나는 어떻게, 코스피 한 저기 700까지 떨어지고 그게 L자로 길 줄 알았지. L자로 기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다 주워 먹으려고 했지. 이렇게 여유있게. 근데 그게 바로 V자 반등을 줄 꿈에도 생각했지. 그럼 뭐야, 어떻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종목도 분할을 해야겠지만, 시기 분할도 좀 할 줄 알아. 근데 제 강의를 나가면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투자하면 돼요. 주식시장 물으면 어떻게 돼요? 자, 언제 주식시장에 기웃거리면 안 되냐? 주식에서 막 저기 빵빠레 울릴 때는 어떻게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주식시장에서 최고가 갱신했습니다. 자, 이렇게 막 하고 막 빵빠레를 터트려, 증권가에서. 그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뒤져요. 증권가에서 빵빠레 울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 나올 때야. 자, 증권가에서 어디가 빵빠레 막 울려. 빵빠레, 빵빵, 빠라, 최고 실적, 빵빠라빵 하면 어때요? 그때는 나올 때야. 자, 박수 칠 때 어떻게 해요? 박수 칠 때가 나올 때야. 근데 개미들은 어떻게 돼요? 빵빠레 울리고 박수 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막 은행 대출 이빨 끌어가지고 그때 갖다 놨다 뒤집어 넣어가요. 어떻게 막 반에 반토막까지 돼. 자, 기본적인 상식을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태가 와요. 자, 모른다. 자, 주식에 관심이 많고 하면 평소에 이게 해도 돼. 모른다. 근데 주식으로 돈 벌고 싶다. 이때 한번 그 흐름만 타면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아, 저 회사가 저기 꾸준히 배당금도 주고 오랫동안 괜찮은 회사 같다. 기다려요. 그럼 사태에 모든 저기 사태가 발생을 해. 그 산업별로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전체 지수가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종목별로 사태가 발생할 때. 근데 종목별로 사태가 발생할 때는 도산할 수 있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전체 지수가 사태로 발생하다면 멀쩡한 회사들도 다 급락을 해. 그때 사야 돼. 그때 싸게 사면 돼요. 굉장히 쉽죠. 말은 쉽게 하죠. 쉬워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사태를 갖다가 어떻게 돼? 기다릴 줄 알아요. 그 꾸준히 주식시장을 이게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소액 투자를 하라는 거야. 내가 막 나부터도 내가 내 돈이 주식시장에 안 들어가 있잖아, 종목에. 관심이 없어, 진짜. 나부터도 그래. 인간 심리가 그래. 근데 여기에 내가 단 한 주라도 갖고 있잖아요. 한 번씩 보게 돼. 제가 강원랜드라는 주식을 딱 한 주를 갖고 있어요. 만 몇천 원밖에 안 돼. 만 몇천 원 맞나? 하여튼 얼마 안 돼. 한 주밖에 안 돼. 근데 어떻게 한 주를 왜 갖고 있냐? 이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나중에 거기 가면 어떻게 뭐 30%, 20%, 20-30%를 갖다가 콘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돼. 그것 때문에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어, 강원랜드를. 여러분도 한 주쯤은 갖고 있어도 돼. 그러면 어떻게 돼? 한 주밖에 없는데 한번 이렇게 다른 걸 이렇게 종목 분석하다가 얘 한번 보게 돼. 왜? 내가 한 종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가 그래. 그러면 내가 관심을 갖기 위해서 내 환경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이게 소액은 좀 이렇게 심어놔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그런 사태의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포착을 해. 근데 그런 사태가 왔을 때 주식시장에 아무것도 관심도 없다 왔다 사태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 기회를 못 잡아요. 평소에 그걸 모니터링하고 그걸 봐야 이게 기회인지를 알아차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사태가 발생하면 이게 기회인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저게 똥 밟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해요. 그래서 평소에 그걸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큰, 요즘은 내가 계속 하잖아. 특히 주식 시장에 별로 이게 경험이 없는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10만원이나 5만원, 10만원 줬다. 일주일에 10만원씩만 딱 사놔. 그러면 관심이 가. 근데 안 사놓잖아요. 나부터 관심이 안 가. 나부터도 못 해. 근데 일주일에 내가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10만원치만 사. 그냥. 일주일에 딱 10만원치만 사. 뭐 기존에 있던 종목 사도 되고 새로운 종목 밟으면 어떻게 돼요? 한 30종목 사도 돼. 일단 사놔. 일주일에 10만원씩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안 갖고 이게 분석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면 기회가 왔을 때 그게 기회인지를 몰라. 제가 예를 들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야, 지금 2020년도부터 2056년도까지는 어떻게 해요? 인류 역사상 여기가 공황주기예요. 이때는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어. 앞으로 이제 앞으로 약 30년 동안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돈 벌기 힘들어. 고수들은 벌어. 근데 어떻게 어지간한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돈 못 벌어. 공황주기. 초고수들은 이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요. 저 같은 사람들. 그러면 장훈 씨가 그걸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내가 그것까지는 안 가르쳐. 못 가르쳐. 야, 그것까지 내가 가르쳐주면 난 뭐 먹고 살라고. 야, 해대도 넘어온 거 아니오? 이 정도 천기 누설이 쓰면 됐지. 그래야. 보통 공황주기 때, 어떻게, 거부가 탄생을 해. 초고수들이 탄생을 해. 극소수의 정보를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큰 자본금도 안 들어가요. 이때 어떻게 해요? 큰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때 어떻게 해요? 거지가 돼. 공황 때 이게 신분이 바뀌어. 자, 신분이, 어떻게 해요? 거지가 어떻게 해요? 재벌이 되고, 재벌이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는 사태가 공황 때 발생해. 시시저 이때 많이, 이게 어떻게 신분이 바뀌어버리시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시대를 읽어내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신분 상승을 해요. 자본주의. 근데 내가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상속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몰라. 돈이 돈을 번다고 돈 가지고 막 투자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공황 때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쌩 그지가 돼. 다 날려, 전대가. 자기가 실력이 없는데 돈을 천문학적으로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다 날려요. 이미 지금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지금. 요즘 중국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식들한테 이게 굉장히 큰 돈을 지금 물려줬는데 자식들이 투자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지된 애들 많아요. 중국 쪽에. 좀 창피해서 얘기 안 할지. 부모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걸 상속을 해주고 죽었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이 돈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귀가 얇아가지고 여기저기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날려먹은 애들이 많아요. 쌩 그지된 애들 많아요. 자, 이 시기야, 그 시기야. 거지와 거부가 어떻게 신분이 바뀌는 시대가 이 공황시대. 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돼. 내 강의를 들어야 돼. 그죠? 아니, 장훈 씨가 뭐 사라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것까지는 오픈 못해. 처신들, 저한테 그거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까지는 오픈을 내가 못 오겠어. 야, 저도 계속 모니터링 해요. 그런 저걸, 회사들은. 이게 나와요. 그런 회사들이 딱 보면. 시대를 읽어보면, 이게 천신계에서 선택받은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전 한진해운, 어떻게 해요? 현대삼성입니다. 한진해운을 예전에 제가 73원에 샀다 했죠. 한 주에. 자, 이 회사는 천신계에서 선택받은 회사인지 내가 알아요. 천신들이 어떻게 돼요? 저기 거의 도산 직전까지 싹 그러니까 몰고 가. 그러니까 주식이 73원까지 살 때 내가 그때 사요, 제가. 뭐, 그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공황 때 되면
이런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 백죽 깔려요. 어? 그럼 그때 사면 되냐? 근데 그 회사 중에서 그죠? 그 회사 중에 한진해운, 현대상선 같은 회사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어떻게 도산을 해. 그냥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공황 시기에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이제 벌려. 그럼 나 같은 천재적인 사람들 그 기회를 잡아. 뭐 그럼 장훈 씨한테 잘 보이면 되겠네. 아무한테 이제 안 가르쳐줘. 아, 이 사람한테 부를 줘야 했다고 판별된 사람한테만 제가 그걸 딱 그거를 가르쳐줘.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면 세상이 어지러워져. 내가 보니까 그래. 돈을 가질 자격이 없는 애가 돈을 가지고 뭐 세상이 어떻게 혼탁해지. 돈을 이게 쉽게 말하면 뭐 워린 버핏 같은이나 빌게이츠 같은 이런 양반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걔 그지 깜깽이 같은 애들이 그냥 이제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갑질이나 하고 다니고 이것들.